이거 제 자랑. 빠바밤. 간단하게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GO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39살 자랑입니다. 오, 아니, 아 그러면 39이면 일단 인생의 거의 대선배님이에요. 아,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대선. 너무 신기했던 거. NGO 단체가 국제. 네, 국제 보호 단체. 그렇죠. 정확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NPO죠. 비영리 단체. 영리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라고 보고요. 저희 회사는 해외 아동을 네. 메인으로 해서 아~ 그 아동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세이브 더 칠드런.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이 아시는 게 세이브 칠드런,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네. 초록우산.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저 처음 봐요. 아, 개인적으로. 네, 처음 봐갖고. 오. 어때요? 아니 뭘 하면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지?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어요. 그냥 남 도우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고, 근데 이제 돈을 못 받으면 아 그쵸 그쵸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페이는 낮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최저 수준은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들어오게 됐고요. 나이가 났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이제 30대 후반 40대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촬영하기 전에는 만나뵐 수 없었던 분들이었어요. 되게 궁금해요. 뭔가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이제 혼자 산다는 거 자체가 어때요? 저는 지금 되게 좋아요. 오히려 20대나 30대 초반 이럴 때는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내 삶에 대해서도 별로 내가 어떻게 늙어갈지 또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 아예 안 잡힌 상황인데 지금은 제가 뭘 할 줄 알고 그리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규모 있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이 어쨌든 3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또는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감 같은 게 조금 생기는 네, 거군요. 맞아요. 차담이긴 한데 조금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조리 있게. 제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 아 스스로가? 아니, 제가 진짜 장점이 진짜 없어요. 사업 팀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요거, 는 것도 있어요. 요거 해야 되니까. 확실히... 금천구에 산다는 거는 뭔가 좋은 점이 있나? 여기만의 특 지역의 장단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가까워요. 그리고 요 근처에 보면 마트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제가 생활하기에는 전혀 부족하면요. 여기가 그러면은 매매? 전세? 아니요, 전세요. 아, 근데 여기 생각보다 비싼 듯 저렴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역세권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생각보다 좀 그래서 역대 한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왔을 때는 2억 4천 정도였는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여기 깜짝 놀랐어요. 3억 넘어. 아, 저 뭐 잘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집을 이제 찍어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 근데 여기가 몇 평이에요? 아, 12평 되나? 모르겠어요. 12평? 네, 그쯤 될 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써 있는 건 10평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부동산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저희 집이 딱 10평이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절대 안 돼서 오케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일단 처음 이게 들어와서 이제 놀랐던 게 소파라고 하기 좀 뭐해요? 데이베드라고 해서 낮잠 자거나 할 때 쓰는 거고요. 원래는 게스트룸이나 이런 데 많이 놔두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실에 처음 살아가서 아. 소파를 처음 사본 거예요. 아. 그래서 야, 남들 안 하는 걸 해보자 뭐 이런 쓸데없는 허세가 있어서 샀는데 오케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확실히 아, 소파가 훨씬 편해. 아 그럼 이제 막 친구분들 놀러 막 해서 누워서 자고 막 그러겠네요. 친구들은 보통 여기서 안 자고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요. 이렇게 저쪽에 아. 어디 구석에 아. 널브러져 있겠죠. 되게 깔끔하게 잘 사신다.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살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냄새예요. 냄새. 냄새. 아 근데 이거 너무 공감돼요. 네, 냄새. 실례가 안 된다면은 그 아까 런드리고에 대해서 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아 그죠. 이게 돈이... 한번 맡기는 한 2만 원? 막 그런 거 나가잖아요. 15,000원 네. 나가. 근데 이게 그냥 물빨래만 하면 1,000원이었나?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네, 9,800원인가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코인스택에서 가봤어요. 빨래를 해보고 말리는 거지 하면 거의 만 원 들어요.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맞아. 없는데 이거는 갖다 주고 드라이 되고 이거 다 계속 오잖아요. 네. 이게 정말 너무 아, 좋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막 이렇게 뭔가 제품 막 사주면은 보스키 주간 거다 이런 게 댓글이 가끔 달면 가슴이 좀 아파요. 해서 아, 이거 제가 쓰고 있어요. 제가 쓰고 있어요. 저는 아까 그 인터뷰하면서 느꼈는데 저 선풍기가 네. 아, 은근히 좋더라고요. 이거 샤오미 거고요.
발뮤다 거 사려다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랑 거의 한 3-4배. 그래서 너무 비싸서 얘가 완전 따라했거든요. 말해도 되나? 그래서 거의 아니, 뭐 어때요? 거의 똑같아서 네. 틀어놓기에 딱 좋은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공기청정기. 네네네.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이거는 일렉트로룩스 퓨어 9. 어떻게 그런 걸 다 끼워요? 아 얼마 전에 필터 때문에 찾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필터를 가려고 하는데 아, 네. 필터 자체가 생각보다 비싸요. 제기장 좀 비싸서 얼마인데요? 저런 거? 9만 원 정도 했어요. 9만 원? 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도 있고 저쪽 방에도 공기청정기 하나 더 있거든요. 공기를 확실히 진짜 많이 신경 쓰시는 영상 보니까 느끼시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있는 집과 없는 집 가면 확실히 차이 나요. 저희 집이 시골집이어서 먼지가 많잖아요. 집에 가면 확실히 기침 계속 나오고 양평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이거 뭐예요? 나는 처음에 아 휠체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거는 그냥 무중력 체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죠. 주방인데 오 스피커인가 봐요? 네,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거. 아 좋은 거 쓰시네. 이래서 밤에 뭘 하면 안 돼요. 밤에 깨 있으면 안 돼. 홈쇼핑을 보니까 이게 뱅앤올룹슨이거든요. 네. 비에노? 너무 이게 싸게 나온 것처럼 막 되게 예쁘게 아, 설명을 네. 해주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가 있어야겠다 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인터넷 최저가가 훨씬 저렴한가요? 그렇지. 잠깐 네.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요리를 안 해드시는? 거의 안 해요.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 요즘 너무 많이 갖고 계셔. 우리 냉동실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도 뭔가를 드시긴 드시네요. 네. 쌓아놓고 잘 먹진 않는데. 근데 뭐가 뭔지 잘 아시나요? 모르죠. 저는 이거 좋던데? 주방 세제거든요? 비움 거? 근데 이거 요것만 딱 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다른 주방 세제 썼을 때 안 좋았던 게 이게 막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요거는 요것만 딱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좋았어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방이죠? 네 방입니다. 일단 요기 방이 침실 네네죠? 잠깐 들어가서 찍어볼까요? 네. 근데 청소기가 두 대네요? 요기 하나 있고 세대요. 세대? 왜요? 청소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네. 이거를 원룸 때 샀던 청소기. 아 원룸 때 쓰셨던? 네 원룸 때. 네. 근데 이걸 버리기가 그렇고 나름대로 그냥 서브로 쓰기 좋겠다 라고 해서 이거 하나. 그리고 저쪽 뒤쪽에 엄마가 사준 청소기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기에 피아노가 있어. 네 키보드 교회 누나한테 배웠어요. 아 그럼 교회 오빠시구나? 그렇죠. 좀 이미지가 많이 다르긴 한데 네. 교회 오빠는 네, 악기 한두 개 정도는 다뤄서 그렇죠 이제 기타 치면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소년년 신화가 되어란가? 맞을 거예요. 찐이시구나! 오케이. 뭐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요즘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야 핸드워시면은 그냥 아이 깨끗하면 되지. 그렇죠. 아이 좋아한가? 아이 좋아하는 아이 깨끗하면 되지. 야 저걸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향은 정말 좋아. 향은 되게 좋더라고요. 향은 정말 좋은데 사실 요것만 사서 되는데 얘가 화사죠. 얘는 뭐예요? 가글, 가글. 가글도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해요. 스피어민트 알아요? 껌? 아 알죠. 이게 같은 그겁니다. 딱 그 맛이. 아. 이게 되게 약하고 여기서 내가 이거는 내가 좀 소개하겠다 했던 거. 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뭐 소개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해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요거 자체가 안 물러요. 그냥. 무슨 원리지? 그러니까 물이 빠지니까 이게 습하지 않으니까 안 물. 그러니까 일반 되게 예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어쨌든 물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 물러요. 아 근데 이게 좀 너무 설계가 그렇다. 왜냐면은 이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저희는 이제 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죠. 네. 설계하신 분 자체가 키 180 이상을 위해서. 그쵸, 185 이상은 그렇죠. 그 정도. 네, 마지막 방인데? 아, 여기도 침대가. 이게 제 자랑. 라바방. 그냥 안마기라 보시면 되세요. 이거 이렇게 열려요. 여기 누우시면 그 온열 그 롤러가 여기를 쭉 다 훑어줘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랑 등이랑 이런 게 디스크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근데 이런 거 얼마나요? 이거 많이 비싸요. 이거는 렌탈로 하고 있고요. 이거 실제 가격은 375만 원. 375요? 이거는 뭐예요? 분리수거 하는 거. 분리수거하면 이렇게 쓰니까 좀 괜찮네요. 냄새라고 해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래 함으로 쓰고 있고 이거는 제 친구가 줬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 회사 다니고 있어요. 창신 리빙 다니고 있는 사람.
창신님인 거구나. 네. 아 역시 강우는 창신님이지.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야 창고조차 너무 깔끔한데? 이거... 군대에서 혹시 이런 일 하셨나요? 군수병? 저는 운전병이었어요. 아 그래요? 어 너무 깔끔하다.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수납 선반 이런 거 치면 나오거든요. 3초 수납 선반. 네, 뭐 네.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두 개만 산 거고요. 아 그래요? 여기 사이를 연결한 거예요. 아~ 이걸로. 그러면 이 공간 자체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 변경해가지고 네, 계속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나 이런데 이런 거 원하시면 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나 드릴게요. 내가. 아 제가 또 이렇게 이거 뭐예요, 근데? 아이 마스크요. 아이 마스크? 그 수면 안대.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뜨겁더라고요. 아~ 저한테는 뭐 대고 하면 괜찮긴 해요. 눈 피로 풀리고 좋아요. 다시 살 수 있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는 게 또 네네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나름대로 자취남님 이 채널에 나온다는 게 사실 좀 떨리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약간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되게 편하게 잘해 주셔서 많이들 신청하세요.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마스크 후기입니다. 이거 너무 감사한데 진짜 뜨거워요. 아니 눈에서 또 땀이 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뜨거움입니다. 알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기를 사주셨어요. 역시 고기죠. 고기야 사랑해. 그럼 정말 잘 먹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클린하고 피한 유튜버 자취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